드라마 오징어 게임, 빠칭코,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모두 OTT 플랫폼을 통해 방영되는 웹 기반 시리즈물이라는 공통점이 있죠. 전 세계 웹 콘텐츠의 축제가 서울에서 막이 올랐습니다. 이정민 기자입니다. 한적한 시골의 여름 캠프장.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은 각종 초능력을 지닌 청년들의 합숙 훈련소이고 파친코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배우 김민하는 바쁜 도심 속 현대인의 외로움을 연기합니다. 오늘 개막한 웹 콘텐츠 영화제 제8회 서울 웹페스트의 출품작들입니다. 한 작품들을 상영도 하고 또 글로벌 교류도 하고 한국과 외국 크리에이터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하고 그렇게 하는 일종의 거대한 축제에 인터넷과 영화가 결합된 전 세계 디지털 콘텐츠 중 국내작 40편을 포함해 미국, 싱가포르, 일본, 브라질 등 28개국 작품 191편이 수상 후보에 올랐습니다. 시공간 제약 없이 모바일로 시청이 가능한 짧은 길이의 웹시리즈는 콘텐츠 시장의 미래로 꼽힙니다. 보고 싶은 부분만 찾아볼 수 있는 그 장점 때문에 웹시리즈 시장이 앞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게 되는 그런 시대가. 한류 열풍으로 올해는 K-POP 스타 출연작들이 늘었고 미술품을 감상하는 아트 마켓도 처음 열립니다. 올해 8회째를 맞는 서울 웹페스트는 오는 20일 시상식과 레드카펫, K-POP 콘서트를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. TV조선 이정민입니다.